영화에서 정교하게 만든 가면을 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배우들의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중국에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속이기 위해 이 실리콘 가면을 쓰고 벌인 절도 행각이 적발된 건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톰 크루즈가 태연하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변장술이 중국에선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절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CCTV를 살펴봐도 범인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一名身着黑色外套、戴口罩的男子进入过该小区，但让警方意外的是，小区当天随后的监控画面里始终没有捕捉到这个男子离开小区的画面。 탐문 끝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의 집에서 훔친 물건들과 함께 발견된 건 노인 얼굴의 가면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실리콘 가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사람인 척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던 겁니다. 영화나 연극 소품 등에 쓰이는 실리콘 가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값싼 제품부터 웬만한 안면 인식기까지 통과하는 수백만 원짜리 고품질 가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사기 때문에 구매자의 신원이나 사용 목적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중국 경찰도 실리콘 가면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리콘 가면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